뭐야? 뭐야? 일곱 마리 도마뱀 집사가 된 두몽입니다. 뭐야? 아니 잠깐만. 아직 너네 집도 안 샀는데? 쌍둥이가 예정보다 왜? 일주일 빨리 세상에 나와버렸어요. 얘들아, 이렇게 빨리 나왔니? 이자몽 복사본과 이행도 복사본이 생겼습니다. 얘야? 얘야? 너 뭐니? 너 뭐야? 너 뭐야? 너 뭐야? 야,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? 너 아직 나오는 거 아닌데? 아직 너네 집 없는데? 어제 주문했단 말이야. 당황스럽네. 응? 탐색하는 거 봐. 거기 잠깐 있어봐. 이행드도 잘 복사됐나 볼까요? 여기야. 아이고, 아저씨, 오씨. 야,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탈피를 했어요. 여기 이처럼 가만히 있어봐. 얘는 이미 체념했다고. 도망갈 수 없는 걸 이제 깨달았어, 쟤는. 너도 가만히 있어. 너도 어차피 못 도망가. 탈피를 마저 하자. 기적이 찬 것 같아. 언제 나왔대? 기적이. 아, 여기 누나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안 있네. 둘이 얼마나 닮았나 볼까요? 안녕? 진짜 어떻게 여긴 똑같이 자몽이 똑같이 생기고 여기는 앵도 똑같이 생겼네. 응? 얘는 되게 탐색적이고 손도 안 무서워하고 이제 같이 태어나서 서로 친숙한 것 같은 찐남매입니다. 어머, 소리 냈어. 승질. 성격이 벌써 만만치 않네요. 귀여워. 일로 올래? 여러분, 심장 조심하세요. 일로 와봐. 일로 와. 아이, 잘해. 야, 심장. 너 그렇게 귀여울 거야? 그렇게 이쁠 거야? 응? 아직 애들 집이 배송 중이라 급하게 집 하나를 나눠봅니다. 너네 사이 안 좋냐? 베리를 옮겨줍니다. 아, 이름은 크랭이랑 베리로 지어줬어요. 왠지 동생 같은 이 친구가 베리입니다. 왠지 누나 같은 크랭이도 옮겨줍니다. 이사하기 전에 엄마랑 인사도 한번 하고요. 크랭이도 새 집에 들어갑니다. 저는 이자몽, 이자두, 이행도, 용가리, 노르시, 크랭베리랑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뚜바!